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또 글로벌, 특히 이제 미국 관련된 시장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어제 우리 그 구독자들 또 시청자 청취자들이 너무 그 성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바로 전화드렸죠. 감사합니다. 네. 바로 나오시. 감사합니다. 뭐 아침 여의도 바쁘실 텐데. 여의도 윤종신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하여튼 뭐 자주 저희 방송 찾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그러면 한번 가봐야죠. 어떤 이슈부터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네,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1.87% 나스닥이 반등을 했고요. 네. 네. 다고 1.18% S&P 500이 1.27% 반등을 했는데 예. 오늘 뉴스들을 보면은 반등의 이유를 M&A 이슈라고 말씀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 아까 말씀 주셨듯이 영국 ARM이 엔비디아가 인수한다는 요 내용과 함께 엔비디아가 예. 상승을 했고요. 네. 이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면서 그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전문 기업이죠. GPU 회사잖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그 자동차 쪽에서 완성차도 상승을 했지만 실제로 자율주행과 스마트카 이쪽 관련주들이 어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요? 예, 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틱톡, 지금 요즘에 말이 많은 틱톡에 오라클과 기술 제휴해서 미 사업권 인수한다 이 내용과 네. 함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상승을 했고 예. 기술주들이 상승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M&A 이슈다 이렇게 이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냥 전반적으로 보면은 기술적 반성이라고 좀 보여지죠. 네.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나스닥만 말씀을 좀 드리면 어제 11,056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저점이 1,700포인트였습니다. 이거 60일 이동 평균선이고요. 그래서 예. 이 안에가 중요하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하향하고 있고요. 하락하고 예.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이거 위험 관리 좀 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네. 다행히 어제는 기술적 반등을 좀 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의 거래량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계 심리가 더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도 어저께 상승을 했는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그것은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서 관련 반도체 주들이 어떻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네. 나타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기아차가 상승을 했는데 어제 이유들은 뭐냐면 베트남 점유율, 시장 점유율 1위로 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대차가 높아진다. 뭐 현대차가. 예, 그렇게 예. 어저께 뉴스들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어제 상승할 때 보면 완성차보다는 스마트카나 아니면 자율주행 쪽이 더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엔비디아 이슈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나 예. 이렇게 좀 생각을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6만 원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왔던 예, 것도 투자 심리라는 측면에선 대장주가 그리고 뭐 현대차도 어쨌든 옛날로 치면 전차군단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네. 두 종목이 뽑아주니까 시장은 굉장히 좀 훈훈해졌던 것 같네요. 그 저기 미국 시장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시장에서 지금 이제 니콜라 사기 예. 가장 이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잠깐 저도 언급을 할까 하다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예. 언급을 좀 안 드렸는데 사실 니콜라 사기에 관련해서 이게 실제로 사기냐 아니냐 여부는 미국에서 논란이 많은데 지금 뭐 한국에 있는 일개 증권사가 제가 그걸 가지고 한국이 더 뜨겁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 팩트는 모르겠고요. 예. 그 팩트를 떠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우리는 예.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주식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어제 그 니콜라 측에서 유럽향 전기트럭 시제품 10월 달에 시험주행하고 내년도에 양산할 것이다 이런 내용과 함께 반등을 주었어요. 예. 그러나 시간에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예. 이유는 실제로 그 사기라고 얘기했던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예. 여하튼 간에 이 니콜라는 지난 4월에 주가가 12달러였거든요. 예. 근데 고점이 80달러였습니다. 예. 그 어제 종가가 35달러고 단기간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죠. 사실 예. 따지고 보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들이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하락하고 그리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어제 화면 자료 하나 보내드렸는데 그 소위 그 S곡선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네, 좀 한 곳에 나오네요. 이 시그모이드 곡선을 S곡선, C곡선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생태학 이론인데 생태학 이론을 이제 기업의 생명 주기와 연관해서 이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중간에 보면은 최초에 시작한 S곡선하고 두 번째 시작한 S곡선 사이에 네. 저렇게 단절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저 단절 구간이 발생하는 이유는
성장 초기에는 어떤 순간에 가다가 의심하거나 불확실성이 생기거나 또는 기술 발전이 일상이 추종하지 못할 때 저는 구간에 X에서 Y 구간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저 구간을 넘어서야지만 그 기업이 성공하는 거고 네. 저 기관을 넘어서지 못하면 이제 거기서 도태되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나라를 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 말씀드리면 지금은 우리가 OLED 폰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폴더폰도 상용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좋아요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불과 6, 7년 전만 해도 이렇게 OLED 기술이나 뭐 증착 기술 뭐 그런 기술들이 실제로 상용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그것을 이제 효율화 할 수 있느냐, 수율이 얼마큼 되느냐, 이렇게 표현을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계속. 그래서 그때 살아남은 기업들이 지금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 됐고,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도태된 기업들은 지금 뭐 M&A 됐거나 아니면 폐지됐거나 주가는 뭐 천 원 아래에 있고 그렇거든요. 예. 저런 국면이 꼭 있다라는 겁니다. 신기술이 발생하거나 네. 신제품이 발생할 때 저런 일이 꼭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디오로 듣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S자가 약간 오른쪽 45도 정도로 기울어진 예. 예, 그런 그림의 S 곡선이라는 건데 여기서 그러면 약간 올라가다 떨어지는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 구간이라는 거예요. 저게 이제 기술의 주기인데, 그죠? 네. 예, 새로운 기술이 주기. 그거를 온전히 이어받으려면 그 공백 예. 기간을 잘 메워줘야 되는데. 예, 거의 대부분의 신기술에서는 저런 구간이 다 있었다는 네. 거죠. 실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일론 머스크도 처음에 사입구나 말 안 했습니까? 엄청 했죠. 처음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는 성공을 했고요. 네. 니콜라가 성공할 거지 안 할 거지 사기냐 아니냐를 제가 논하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지만 실제로 니콜라가 성공하는 기업이 나중에 된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은 꼭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장주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고 넘어가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 S곡선에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캐즈미로는 제가 그 화면을 안 가져왔는데 캐즈미로는 여러분 그 인터넷 한번 쳐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캐즈미론이군요. 예, 반드시 좀 알아야 되는 주식 투자자는 알아야 되는 이론인데요. 네. 지질학 이론인데요.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을 캐즈미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려보면 캐즈미론의 4단계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1단계는 기술이 검증되지 않은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단계예요. 네. 기술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뛰었지만 그 기술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시장에서는 단절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 깊게 하락하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뛰어넘어 요 깊게 하락하는 구간 요것을 캐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렇게 깊게 하락하는 그러니까 지질학에서 단면이 그렇게 이렇게 부러져 갖고 예. 그렇게 깊게 하는 구덩이처럼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계곡처럼 생긴 걸 이제 캐즘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구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것을 뛰어넘었을 때 기술이 이제 비로소 검증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완전히 상용하는 네. 단계로 간다는 거죠. 예.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주가는 우리가 성장주를 투자를 할 때는 이 단계를 거의 대부분 다 거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바이오주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요즘에 새로 나오는 것들은 AI로 인한 뭐 플랫폼, 뭐 바이오 플랫폼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또는 뭐 로봇이 수술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이런 시기가 거쳐지는데 이런 시기가 생기는 이유는 예. 첨단 기술이나 신기술이 출시되었을 때 네. 소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좀 너무 이론적으로 아침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걸 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캐즘 이론에서 따졌을 때 지금 테슬라는 어떤 단계입니까? 테슬라? 네. 시장의 단절을 뛰어넘는 시기. 이미 넘어섰지 않습니까? 네. 이미 넘어서서 그리고 기술이 검증됐고 이제 상용화가 됐고 지금 굉장히 테슬라차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요. 네. 주가는 초기 단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5배, 10배씩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미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가 필요 없고 주가는 급락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렇게. 네. 왜냐 상용화되지 않았고 기술이 저 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서 그것을 뛰어넘은 기업이 비로소 우리에게 이제 성장 스토리와 함께 큰 수익을 주는 그런 기업이 되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은 기업이 있는 거고 만약에 니콜라 사기업을 이거 빼겠다고 자꾸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그걸 빼고서 니콜라가 나중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테슬라와 비교해봤을 때 니콜라의 기술은 지금 이걸 지금 아까 말씀을 테슬라를 뛰어넘었다고 말씀주셨지 않습니까? 네. 니콜라가 이걸 뛰어넘은 단계냐라는 거죠. 첫 단계는 기술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단계. 그러니까 니콜라의 주가는 사기니 뭐니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네. 기본적으로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되는 단계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투자하면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 그러면요 우리 저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기술 검증되지 않은 단계에 있고 시장 예. 단절을 뛰어넘는 시기가 있고 네네. 검증되는 단계에 있고 완전히 상용화된 단계가 있을 때 예. 주가는 언제 제일 많이 오릅니까? 첫 번째 단계예요? 네, 첫 번째에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만 원짜리 주식이 우리나라도 이런 주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만 원짜리 주식이 한 5만 원, 10만 원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요. 그랬다가 네. 첫 단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중간에 단절 현상이 벌어지면서 그게 이게 만 원짜리 10만 원 갔던 게 막 5만 원, 4만 원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우리 보유주들 네. 보면 거의 대부분 그런 적이 그렇죠. 많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기술이 검증되기 시작하고 임상으로 따지면 2단계 넘어가고 라이센스 아웃한다 이런 네. 단계가 되면서 그 다음이 가장 많이 뜹니다. 테슬라가 그랬잖아요. 예, 그다음 검증되고 나서도 엄청 예, 빨리 올라 버리네. 초기에 뜨는 것보다 그 실제로 검증 시 네. 기술이 검증되면서 뜰 때 가장 많이 뜨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걸 들고 온 이유는요. 이 설명을 네. 아침에 드리는 이유는 네. 마지막 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상용화돼서 다 기술도 검증이 됐고 상용화돼서 전기차가 돌아다니고 수소차가 돌아다니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럼 기업이 이게 굉장히 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주가는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미 그걸 반영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성장주들이 올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종목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이나 업종을 얘기를 하면 거기 갖고 계신 분들이 기분 나빠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굉장히 올라간 것이 실제로 그것이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이 됐고 상용화됐고 그 기술이 보편화된 어떤 순간이 되면은 이익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우리가 애널의 자료들을 보면은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 하더라도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그러면 투자 전략이 바뀌는 거죠. 초기 단계에 있거나 그 단계를 넘어서거나 기술이 검증되는 그런 단계에 설 때는 위에 성장 스토리를 보고 길게 투자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있는 주식을 지금 사가지고 나 롱톰으로 아 시장이 좋으니까 뭐 한 3년 5년 있으면 더 오르겠지 이런 투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성장주에서 네. 그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얘가 어느 정도 반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대응 방법이 다르다 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요 설명을 드리는 그러네요. 이건 이제 기술주에 해당되는 저 말씀이신 거죠? 아니 거의 대부분 혁신 제품이나 신기술이나 이런 경우에 거의 대부분 뭐 특정한 종목이나 업종을 말씀 안 하셔도 그 힌트를 많이 얻게 되네요. 네. 예, 요즘 왜냐하면 성장주들이 급등한 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기업이 현재 어느 상황인지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초기 그리고 이제 너무 검증이 다 끝난 상태는 별로다. 그러니까 그 중간 어디선가 이제 가장 분출할 때 예, 맞습니다. 투자해야 될 것 같다. 그래요. 그리고 그 저 준비해 오신 것 중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있고 정부 정책에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 요 얘기는 조금 간단하게 왜냐하면 예. 뒤에 또 순서가 있어서 예, 아까 M&A 말씀하셨고 제가 사실 진짜 요즘에 약간 울부를 통하면서 M&A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M&A 얘기 잠깐 그럼 이 성장주 예. 얘기하니까 성장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저 타이틀을 아쉬움과 기대라고 하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나라의 성장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기업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을 그렇게 주시던데 우리나라의 M&A 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 네 가지 주체에서 우리가 이것을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예. 생각하는데 뭐냐면요. 대기업들은 과거에 저도 주식시장 꽤 오래 있어 보면은 특히 삼성전자가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예. 중소기업의 기술이 있으면 거기에 지분 참여 좀 해서 기술 빠지면 그다음에 버려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인식 속에 어떤 인식이 있냐면 그냥 기술 빼먹기만 한다 대기업들이 예.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예. 대기업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정말 상생하려면 수평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평적 M&A를 하든지 지분 참여해서 그 기술이 정말 발전하게 도와줘야 되는 게 대기업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정부는 당연히 우리 맨날 얘기하는 규제 완화해야 되고 네. 그리고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정책 지원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또 강조하는 부분 하나는 뭐냐면 우리 대부분의 국민 정서도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해외에서 미국에서는 우리랑 정서는 굉장히 다르지만 M&A로 인해서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 빅파마들은 그들이 파이프라인 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M&A로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전 세계의 기술력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굉장히 괜찮아.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뭐 삼성전자는 200억, 300억은 푼 돈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큰 돈이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네. 그 기업들은 200억, 300억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그렇죠. 그런 기업들을 만약에 코스닥에 있는 기업이 한 20개 업체를
시효를 했습니다. 그렇게 20개 해봤자 200억 하면 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선배님들 입장에서 네. 4천억으로.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그것을 기술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었어요.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왜 국민정서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코스닥 기업의 20개 업체에 그런 지분 참여를 해가지고 뭐 서로 상생한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다. 우리 국민정서가 어떨까요? 대기업이 또 중소기업들 다 죽인다. 기술 다 빼간다. 이런 정서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있으면 굉장히 답답한 게 그거였거든요. 이 정서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하든 정치적으로 하든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 정서 자체도 그렇습니다. 이걸 벗어나야지만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정말 ARM처럼 이런 기업이 나오는 거지. 네. 우리나라가 우리 여기서 내수도 잡고 이렇게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네. 거거든요. 우리 주식 투자자도 한 주체는 또 우리 주식 투자자입니다. 우리 주식 투자자도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줘야지 아까 그렇게 말씀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런 기업이 성장을 해서 전 세계 글로벌된 기업이 돼야 되는데 예. 우리 그렇지 않은 기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플리토라는 회사는 언어 빅데이터 회사이거든요. 예. 언어 번역도 해주고 이런 회사이거든요. 호주의 앞에 있는 회사가 경쟁업체예요. 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회사는 호주에 있는데 얘는 시가총액 3조 5천억이에요. 예. 얘 플리토는 시가총액 700억입니다. 예.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뭐 규제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는 다른 이유도 굉장히 많겠죠. 뭐 신테카바이오라는 회사는 AI로 의료 AI 회사입니다. 뭐냐면 이 파이프라인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파이프라인을 갖고 요즘에 이제 오른 거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때문에 올랐는데 네. 빅데이터를 가지고 최적의 어떤 물질을 찾는 거죠. 그 물질을 파이프라인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 딱 듣기에도 아 미래 성장적이고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얘랑 똑같은 회사가 슈레딩거라는 회사가 있어요. 나스닥에. 어마어마한 걸로 시가총액 얘네들은 수조원대입니다. 거의 대부분. 근데 얘네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애들은 뭐 천억. 요즘에 좀 올라서 한 3천억 정도 됐는데 이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여기뿐이 안 되는가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제가 꼭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좀 이런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이런 주식에 투자하자고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냥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실패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회사들은 어떻든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회사들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M&A가 활발하게 돼야 되고 그 M&A의 국민 정서도 도움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정부 정책도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뭐 과거에 뭐 대기업들이 좀 예를 들어 중소기업들의 뭐 제대로 뭐 돈도 잘 안 주고 뭐 기술 빼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아픈 추억이 좀 있어서 아마 더 그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는데 예 맞습니다. 네. 아무튼 뭐 아, 그런 M&A가 좀 더 활발해져야 기업의 예. 규모도 커지고 세계에서 경쟁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제가 시간이 없다 그래서 좀 건너뛰셨는데 한 가지만 더 할까요? 그 위에 투자 팁 예,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시장이 이제 개별 종목의 순환이라고 표현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우리 증시격언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연준에 맞서지 말라고 이렇게 네, 되지 않습니까? 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 상황을 잘 보면은 주요 그룹들의 사업 구조 개편이 엄청나게 지금 빨리 되고 있고 구조적으로 네.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골프장들 다 판다고 하는 기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하나그룹은 태양광. 두산그룹은 해상풍력과 수소차, 예.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전기차와 수소차, 효성은 예. 효성그룹은 수소사업, 예. 그리고 LS그룹은 해상풍력, LG는 2차전지, 자동차 전장, 그리고 SK는 바이오, SK바이오팜 상장하면서, 네.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삼성은 뭐 거의 대부분 다 있고요. 바이오 시스템만도 2차전지 있고, SKT도 합니다. SKT는 스마트카. 예. 통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주력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네. 이 변화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변화를 읽으면서 여기 추종해야지만 정부 정책에 맞서면 안 된다는 표현을 제가 서두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이 지금 테마를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거래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거래를 하는 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 네. 여러분 다 아시는 시장에 또 격언이 또 하나 있습니다. 홈런왕 베이브루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삼진아웃을 가장 많이 당한 타자예요. 이 베이브루스가. 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증권 이론에 마이클 모버슨이 미래의 투자라는 책에 이 내용이 써 있는데 투자에서 수익률은
적중률의 빈도보다는 정확하게 맞았을 때 그 크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총량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설명을 덧붙여서 드리는 겁니다. 네. 즉 지금 다양한 테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기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매번 단타한다고 짧게 짧게 해가지고 한다. 이게 지금 오히려 시장이 올라갈 때 좀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지 모르겠지만은 시장이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둘 때 어쩌면 역으로 타면서 실패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정책 테마도 많이 나와 있고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니 이러한 단계에서는 짧게 짧게 해가지고 그 적중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한번 맞췄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고 앞으로도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 한 번 맞췄을 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하신 게 어떤가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10개 중에 8개를 이익 볼 생각을 하지 말고 2개, 3개라도 100%, 200%의 수익을 거두는 게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네. 하긴 메이저리그에는 홈런 치는 타자를 뽑아가지 네, 내야 안타 치는 타자를 안 뽑아가더라고. 알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예.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